7번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fx가 이렇게 역함수가 fx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역함수를 뭐라 그랬어? gx라고 했단 얘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 설명을 했지만 이 원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곱해서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차함수라고 하면 이 역함수는 2분의 1차함수, 즉 루트함수, 이렇게 무리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원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명을 해볼게. F함수, 이차함수가. 그러면 역함수는 y 이퀄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F 인버스는. 오케이? 그러니까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에는 반드시 누가 끼고 있어? y 이퀄 x라는 친구도 거기에 반드시 뭐 한다? 관여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반드시라고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풀 만한 문제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수능에도 예전에 함수가 들어갔을 때도 이게 끼지 않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고, 경찰대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반드시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고, 그냥 선택지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 이퀄 x 위에서만 생긴다라는 혹시 그런 선택지가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정도만 그냥 알아놔도 괜찮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점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fx 이퀄 뭐라고? x 이렇게 해서 fx 함수와 y 이퀄 x 함수의 교점으로 뭐 하겠다?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아, 이것까지 마저 하고. 그러면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y 이퀄 x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 지금 교점 사이에 이제 거리 구하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그 여기하고 여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이 친구는 만약에 뭐 x 이퀄 0이라고 해. 뭐 0이 아닐 수도 있겠지. 뭐 다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x 이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교점이라는 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y 이퀄 x 위에 있고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직각 이등변 뭐를 만드는 거야?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됩니까? 45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네모 루트 2.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 이퀄 x라고 놓으면 4분의 1 넘어가니까 4x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돼서 x라는 거는 1과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굳이 뭐 이거 좌표 1,1, 3,3 구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가 얼마야? 얘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2루트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fx라는 친구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러한 일차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러한 일차함수, 서로 다른 일차함수 두 개를 뭐 해서 이렇게 묶어서 했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를 자, x 이퀄 선생님이 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0,3이니까 여기를 뭐할 거야? 지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얘를 3이라고 하면,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라는 거는 뭐 4칸 갔을 때한칸 간다. 대충 뭐이 정도로 올라간다. 이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두칸갈때 오니까 기울기가 2분의 5니까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네. 오케이?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은 fx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fx의 역함수를 뭐라 그래서 gx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쵸? 그럼 gx라는 거는 당연히 y 콜 x가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이게 y 콜 x라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이게 이제 뭐겠어? 이게 이제 x축, 이게 이제 y축,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이제 역함수는 얘가 0,3이니까 당연히 3,0인 여기를 지날 거야. 맞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gx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fx하고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 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윗동네 친구하고 이 아랫동네 친구는 당연히 대칭관계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뭐 하겠어?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친구 넓이만 뭐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2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 점의 좌표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좌표는 내가 지금 0,3인 거 내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 하면 되겠니? 알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누구하고 x하고 만나는 교점이 될 것이고, 이 친구가 누구하고 x하고 만나는 교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부터 양근에 4 곱하면은 x 더하기 10이라는 친구가 4x가 되니까 얘는 3이 돼서 약하니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이 친구는 뭐가 되냐? 4,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가 2 곱하면은 5x 더하기 6이라는 게 너무 2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넘어오니까 너는 뭐가 돼?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아 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 자, 우리 이제 세 좌표만 알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를 0,0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0,0 만들려면 3 빼면 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4,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지금 다 무슨 건지 알고 있지? 그러면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15고 안쪽게 마이너스 10이고 바깥쪽게 마이너스 2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뭐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상관없으니까 빼면은 뭐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곱하기 여기다가 2하면 되니까 얘만 없애주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푼 게 최적화된 풀이야. 제일 빨라. 이렇게 풀면은 30초면 풀 수 있어, 이 문제. 진짜예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하세요. 한두 번 정도는. 근데 실전 풀이는 항상 얘들아, 처음 배울 때 풀이는 약간 FM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실전 풀이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가장 최소한으로 식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에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되겠지?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삼각형 세 개가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점이든지 간에 여기서 한 점이 나오는 거야. 왜? 얘네 둘이가 뭐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잖아, 그치?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0,3. 여기서 0,3이 나온다. 네가 X다, 네가 X다.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의 X값, 여기서의 X값 구하면 그게 이제 뭐 얘하고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치? 세 점의 좌표를 하니까 넓이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실수 체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여기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수는 뭐하고 뭘로 나눠지죠? 유리수하고 뭘로? 그치, 무리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지냐? 얘는 정수하고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지, 그치?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수라고 불러요. 그쵸? 정수는, 정수도 분수입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분모가 1일 뿐이야. 분모가 1이고, 분모는 역할이 뭐야? 분자를 나눈다는 얘기거든. 근데 1로 나누는 거나 1로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써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정수는 분수냐? 라고 할 때 그건 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모가 1인 수를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누구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식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식 개념으로.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숫자만 있는 것도 물론 우리가 식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x, y 이런 뭐 미지수가 있는 걸 우리가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식 개념으로 가면, 얘는 이제 우리 유리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고, 얘는 무리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정식. 정식은, 식단감은 있는 건데, 그쵸? 얘는 뭐 분수식? 이 정도로 바꿔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 정식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다항식이 바로 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나눌 때 차이는 바로 뭐냐면은 x의 위치야. x의 위치가 이제 어디냐 그 얘기지. 그러면 다항식 같은 경우는 x의 위치가 어딥니까? 분자예요. 뭐 개수는 상관없죠. 얘가 분수든 루트든 간에, 그치? x 자체가 위치가 어디냐 이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다항식은 이렇게 분자 위치고 x의 차수에 따라서 1차식, 2차식, 3차식 그거에 따라서 방정식,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뭐를 우리가 다룬 거라고 보면 돼? 다항식을 다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수라고 얘기하잖아. 분수라고 얘기할 때 특징이 뭐였지 얘들아? 분모에 1이 아닌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것처럼 x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 분모자리에 있어야 돼. 뭐 x분의 2 이런 식으로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분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무리식은 뭐 느낌 바로 왔잖아. x가 당연히 어디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리식이 되겠지. 그쵸? 이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이제 실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수식이라는 건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고등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이 친구하고 분수식, 이 두 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두 개 다루려고 하는 거요.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언제 다뤄? 내일 다루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얘들아, 이런 것도 분수식이고, 얘도 분수식이야. 근데 우리는 뭐죠? 고1이죠. 그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루진 않습니다. 식으로 실제로. 고2 가면은 이제 뭐 극한 이런 파트는 조금 다루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고1 과정에서 다룰 거는 이런 식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x가 몇 차인 거? 1차인 것만 다룰 거야. 2차, 3차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만약에 2차나 3차가 나왔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알겠지? 또는 그 앞에 미지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그 미지수 값은 당연히 뭐겠어? 0이겠지, 뭐겠어? 없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분자는 상수가 오든 1차가 오든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분자에도 2차가 오지는 않습니다. 무리식 같은 경우도 루트 안에 여기 1차, 2차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1차만 우리는 뭐 하겠다?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유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유리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러한 다항함수. 다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유리함수를 배운다기보다도 이제 분수함수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왜? 얘는 다루지 않으니까. 얘는 이미 어쨌든 뭐 고1 때 2차함수까지는 다뤘잖아. 3차, 4차는 이제 고2 때 뭐 다루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파트에서 할 거는 분수함수다라고 보면 되고, 분수함수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지만, 1차가 뭐인 것만, 아, 분모가 뭐인 것만, 1차인 아주 기초적인 함수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겁먹을 게 없겠네요. 알겠죠? 자, 유리함수가 들어가기 직전에 유리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유리식은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 건 없습니다. 여기 봐, 이런 거 뭐 통분해봐라, 뭐 약분해봐라, 이런 거 뭐 다 이미 뭐 했던 거야? 했던 것들이지, 그치? 그리고 유리식의 사칙연산, 여러분이 중1 때부터 뭐 다 해왔던 것들이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뭐 계산해봐라. 그치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다룰 게, 207쪽에 3번 부분분수로의 변형에는 별표 5개 치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유리식 파트에서 다뤄본 적이 없고요. 또 지금 이 파트에서보다도 고2 올라가서 1학기 때 수열이라는 것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니까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 이 친구는 고1 때는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한 쌤이 볼 때는 반반입니다. 50대 50이야. 고1 때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울 건데, 일단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부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이 친구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 얘는 뭐 항이 몇 개 안 되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쵸?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러면 얘는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통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4 하나가 뭐 더 붙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만약에 x 더하기 99 더하기 x 더하기 100분의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왜? 분모가 x 더하기 1부터 x 더하기 100까지 100개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각각의 분자는 몇 개가 올라가겠어? 98개씩 올라가겠지. 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아니,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어, 이렇게 나오면은 분자는, 분모는 뭐가 돼야 돼? x 더하기 1 쭉 해가지고 x 더하기 100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1, 2밖에 없으니까 얘는 3부터 100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2부터 3까지니까 x 빼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4부터 x 더하기 100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99개씩이 또 1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거 곱할 거야? 뭐 할 거야? 못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식의 계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부분분수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어, 왜? 부분분수를 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일단은 계산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꼴로 바꿔주는 거야. 계산. 계산 가능한 꼴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그런데 어떻게 생긴 친구들이 그러는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거야? 라고 보면은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친구들, 이거 K라는 거는 그냥 상수야. 알겠지? 뭐 1, 2, 3, 4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을, 아, 이렇게 결론적으로 빼기 꼴로 뭔가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공식이 일단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A하고 B 곱하기 분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쓰는 게 부분분수야. 얘를 갖다가 어떻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 꼴로 뭐 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좌변은 AB분의 1이잖아. 자, 우변 이 친구는 일단 얘 잠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통분 한번 해보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A, B분의 B, 마, A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나는 같아지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 친구를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 추가로 생긴 거잖아.
없애줘야 되겠지? 없애주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역수 곱해주면 없어지는 거잖아. 1대2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분분수는 분모의 곱의 형태를 분모의 차의 형태로, 곱의 형태를 차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부분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 공식 외우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분모의 곱의 형태를 분모의 차의 형태로 바꾸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처음에 숙달할 때는 뭐 한 1, 2분 걸리겠지만 그러고 나면 15초면 푸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건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 사실은. 자,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자, 내 목적이 이거라는 얘기야.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분의 1 얘를 갖다가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내 목적은 이거야. 내 목적은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생기냐?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 B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잖아. 통분하면은 통분하면 두 개 곱하고 B-A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그걸 알기 때문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거의 역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X 플러스 2에서 X 더하기 1 빼면 얼마니?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 그거의 역수니까 1분의 1이 오겠지. 실제 얘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겠네.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네. 이해 되겠니? 그러니까 좌변이나 우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우리가 이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봐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더하기. 그러면 얘는 똑같은 상황이잖아.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되겠어? 1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1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앞에 거에서 누구를 뺀다? 뒤에 거를 뺀다. 이렇게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쭉 흘러가서 마지막도 x 플러스 99분의 1 더 빼기 x 플러스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봤더니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당연히 짝꿍끼리 없어져서 사실 짝꿍끼리. 짝을 잃어서. 어떻게? 짝을 잃어서. 맞죠? 그러니까 맨 앞에 거에 누가 남았어? 앞에 거 남았지. 그럼 당연히 뒤에 거에 누가 남겠어? 뒤에가 남아야 되겠지. 왜? 뒤에 거가 앞에 거를 없애버렸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은 싹 없어지는 거고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만 내가 계산해버리면 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거 선생님이 일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물고기죠? 그러면은 항상 니네는 어디 먹어? 니네는 여기 먹어요. 그쵸? 머리 먹습니까? 여기 먹잖아. 너희들 부모님 어디 먹어요? 여기 먹잖아. 여기 부모님들은. 아닙니까? 부모님도 여기 같이 먹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냥 물고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 가운데는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싹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만 남아.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100분의 1이니까 아 x 더하기 1 x 더하기 100분의 여기서 얘를 빼니까 99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면 끝나는 식이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편해 세상에. 알아듣겠죠? 자, 여기 선생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 자, AB분의 만약에 K라고 한번 해보도록 실제 식으로 써보자. 자,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공식이 1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3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따위 소리 하는데. 자, 봐봐. 얘들아, 이 3이라는 거는 뭐야? 3 곱하기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3은 곱하기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항상 분자에 있는 곱하기는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거를 계산한 결과에다가 누구만? 3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K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비례식 해가지고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이야기를 뭐 교육과정 외에요. 그냥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뭐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09번에 유리식의 사치견산 이거 뭐 선생님이 해줄 건 없잖아. 그치?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보면 유리식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식과 항등식이 되어 있고 이것도 선생님이 해줄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양쪽에다가 그냥 뭐 이거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되겠다라는 사실 충분히 알겠지. 이거 곱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번 부분분수. 자, 이 친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면은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 친구부터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끌고 올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1번부터. 1번부터 하면 뭐가 되겠어? 뒤에 거에서 b-a분의 1. 오케이? 왜? 역수에 그게 생기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공식을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뭘로 바뀐다? 빼기식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러니까 x 더하기 1 빼기 x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네. 됐죠? 자, 2번식 마찬가지가 되겠죠? 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1을 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자,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어질 건데 여러분이 항상 식을 뭔가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수학은 항상 얘들아 어떤 규칙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두 개만 해봐도 벌써 앞에 2분의 1이 있잖아. 그럼 2분의 1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렇게 묶어내고 싶은 생각이 선생님만 드는 건 아니죠? 그래야 식도 간단하게 보이고 단순해지는 거야. 항상 인생이 단순해져.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x 플러스 4분의 x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고 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럼 얘네 통분해주면 x 이렇게 되시고요. 자, x 더하기 8에서 x를 빼니까 8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뭐가? 4.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니네가 만약에 부분수를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 x. x 더하기 2, x 더하기 4, 그래서 x 더하기 8분의 또 왕창 왕창 막 데리고 와서 이것도 막 다 계산해서 통분해가지고 다시 약분하고 이 짓거리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편해.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당연히 똑같아. 숫자라고 해도.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렇게 돼서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 몇 번 해보니까 금방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니네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이걸로 확인하면 이제 분모가 곱하기 꼴로 되어 있네? 니네는 부분분수 공식으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없어진다고. 알겠어? 먹어봐야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야. 딱 보면 알잖아. 그냥 실력이 있으면. 애기들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막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 니네 나이에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먹겠어?
아, 저도 안 먹지,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도. 그쵸? 그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누구만 남아? 아, 얘하고 얘만 남네. 이런 문제야, 그냥. 답은 10분의 9 하시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봐봐. 439번을 보니까, 이거 뭐야? 너 곱하기 형태로 돼 있구나. 너 부문수구나. 라는 걸딱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너에서 너를 빼는 거지.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그냥, x 더하기 1에서 x를 빼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아,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1부터 집어넣어보면은, 얘는,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연달아 없어지네? 라는 걸 내가 바로 알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더할 거 없이 제일 마지막 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거 넣어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답은 100분의 99. 뭐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이거 뭐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n-1,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이해됐어요? 항상 얘들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게 뒤로 가는 거야, 큰 게. 왜? 그래야 뭐가 안 생겨? 음수가 안 생겨. 물론, 작은 게 뒤로 가도 상관은 없죠, 당연히. 근데 계산 과정에서 뭐가 생기겠어? 음수가 생기고, 여러분이 그거를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겠어? 그쵸? 그래서, 아, 항상 빼기식이 나온다. 큰게 앞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뒤로 가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누구를 빼는 거니? 얘를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나요? 자,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인데, 아, 여기서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2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 너한테 이렇게 오면 되겠지.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네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fx는 fn은 바로 이게 f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는 우리가 1번 문제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2 한번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1분의 1 빼기 뭐가 돼?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쵸? 잘 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집어넣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는 거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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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어지네. 그쵸? 이것들 봐라. 웃긴 놈들이네. 그럼 이제 5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뭐가 돼? 없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네. 알겠니? 즉, 얘가 한칸 뛰어서 없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살아남는 게 누가 살아남냐? 앞에 게몇개 살아남아? 두개 살아남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뒤에 것도, 뒤에 쪽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어? 뒤에 거두 개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시원하니 잠옷이 이 새끼 또, 이준이, 정신 안 차리냐? 자, 90번은 뭐야? 90번은 뭐 어떻게 돼? 8분의 1 빼기 10분의 1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3이 얘를 없앴어. 그러면 4가 또 얘를 없앨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5가 없앨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쭉 없애다가, 뒤에 게 앞에 걸 없애니까, 뒤에 게 얘도 없애고, 뒤에 게 얘도 이렇게 없앴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거 누가?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 앞에가 두개 살아남으면, 뒤에도 두 개가 살아남아야, 그게 짝짝꿍이 맞을 거 아니야. 맞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4명만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 계산해 주시면은 끝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연달아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칸 건너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선생님이 고2 가면, 고2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선생님이 고위 거 나갈 때 그냥 딱 보면 알아. 얘는 연달아 없어지는지, 아니면은 두칸 이렇게 한칸 건너서 없어지는지,
그런 것도 선생님 다 그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문제를 여러분 문제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나와. 더 낼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쭉 정리를 그냥 하고 나서 한 방에 그냥 문제 풀이해 줄게요. 유리함수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차함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차함수 처음에 어떤 거 배웠냐면은 y는 ax 제곱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배웠냐? 아 배웠어요. 표준형이라는 거. 표준형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표준형의 완성본은 이제 이 친구가 됐던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은 아 일반형을 배웠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거지. 이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바꿔서 뭐 하는 거야? 계산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리함수를 처음에 뭘로 배우냐면 얘들아 y는 가장 기본적이에요. y는 x분의 뭐 1, 뭐 1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k라고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x분의 k라는 걸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는 y는 x-a분의 k 플러스 b 이런 거 만나게 될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이런 걸 만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누구를 주로 만나겠어? 얘를 주로 만난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풀게 될 친구는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평, 행, 이, 동이라고 부르면 되죠. 맞나요? 이 친구를 갖다가 x로 얼마만큼? p만큼. 얘가 0이 되는 만큼. 오케이? y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한게 바로 이 친구잖아. 사실 얘하고 얘하고는 모양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왜?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 거니? x제곱에 있는 그 친구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똑같다라는 거는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는 그냥 평행이동 관련된 이야기만 추가된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에는 뭐겠어? 똑같아요. 평행이동이야. 알겠어? x로 얼마만큼? 느낌상? a만큼. 그쵸? y로 얼마큼? 느낌상? b만큼. 그럴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k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의 누구 역할이겠냐? 느낌상? a 역할이겠지. 아, 그렇게 보이잖아. 대충 아, 자기 짝꿍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었고요.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었고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아서 폭이 넓어지는 즉 x제곱 앞에 있는 a의 역할이 뭐였어? 모양을 딱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냥. 오케이? 유리함수 마찬가지입니다. k라는 친구가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클 때 당연히 상황이 펼쳐지겠지.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함수 선생님 만나볼게요. y는 자 x분의 1부터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분의 1이라는 건 여러분이 처음 언제 만났냐? 무려 3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뭘로 만났습니까? 정비례, 반비례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쵸? 반비례라는 게 뭐지 얘들아?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리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어떻게 되죠? xy값이 1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x값이 당연히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은 그거 역수인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그래서 우리는 반비례라는 용어를 썼던 거야. 맞니?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유리함수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 새롭게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 x가 만약에 1이면 x가 1이면 y가 얼마일까? 1이겠지. 그러면은 여기를 모아기 위해서 무조건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x가 만약에 2야. 그럼 뭐가 되겠니?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x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2가 되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이해되시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이런 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x값이 뭐일 때도 있겠어?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하나가 생긴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되니? 그래서 유리함수는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볼 수 있어? 대칭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모양의 함수, 곡선을 우리는 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쌍곡선,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 같이 우리 양수일 때 한번 해봤잖아. 그치? 얘가 양수다 보니까, 아, XY가 같은 부호가 나타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맞지?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음수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XY의 부호가 반대인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XY 그래프가 반대인 4분면이 바로 뭡니까? 2, 4분면하고 4, 4분면이 바로 반대인 4분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요. K값이 0보다 뭐하면? 크면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치 Y콜 X 그래프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그치? 1, 3에 그려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K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X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2, 4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얘기가 뭐냐면, 자,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봅시다. 자, 얘가 2면 X가 XY 곱이 2잖아. 오케이? 그러면 X가 1이면 Y가 뭐가 되죠? 2가 돼야 되고 얘가 2면 얘는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일 때 2니까 뭐 이 정도를 지나고 2일 때 1이니까 이 정도를 지나겠다. 맞죠? 그리고 XY가 같아지려면 뭐 대충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루트는 1.4니까 뭐 대략 이 정도 지나서 아, 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라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느낌상으로 여기가 만약에 3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3이 된다면 당연히 1,3이니까 얘보다 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쌍곡선이니까, 쌍곡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이 되는 이 점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야? 멀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점을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냐? 엄마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엄마한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게. 그쵸? 한 25살 먹고도 엄마 밥 달라고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우리는 엄마라고 부르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뭐 한다? 멀어진다 라는 거. 선생님 K의 역할은 이미 다 설명했어. 했죠?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오케이? 왜냐면 이 K가 뭐 하는 거니까, 모양을 담당하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라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K의 절대값이 크면 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잠깐 쉬어갑시다. 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이 유리함수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다니까. 이 친구가 엄마라고, 알겠지?
그럼 또 어떤 사연도 있냐? 로미오와 줄리오 사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뭐 했어, 얘들아? 이 친구가 y는 x분의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에 한 100이 들어가면 y값은 뭐가 되니? 100분의 1이겠지. 한 1억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1억분의 1이죠. x값이 쪼만큼 가서 한 조 정도 자리 있다가 한번 해봐요. 조. 조 영상. 조. 그러면은 y값은 뭐가 되죠? 조분의 1이죠. 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y값이 0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될 수가 없지. 즉 x가 아무리 얘가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절대 x축하고 뭐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는 이 x축과,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x축과 y축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런 말을 불러. 점근선.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만날 수가 없는 그 슬픈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문제 푸세요. 풀 때마다 점근선이야. 점근선.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점근선이 그러면 뭐가 되냐? 점근선은 얘들아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가 있냐? 당연히 x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y쪽으로 하나가 있거든.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 수학에서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다고 배웠죠? 선생님이 그래서 2분의 0, 0분의 2 설명 한번 했어 안 했어? 했지? 분명히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x equal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 x equal 0이라는 점근선이 바로 뭐냐면 얘가 y축이죠. x equal 0, x가 0이 되는 값. 그치? 그 다음에 누구도 안 돼? x축도 안 되잖아. x축이 뭡니까? y 이퀄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쵸? 그랬을 때 얘는 x축. 즉 x 이퀄 0, y 이퀄 0, 이게 바로 점근선이고요. 우리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학교 3학년 2차함수, 여러분이 2차함수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 꼭지점이었어. 왜? 걔를 알아야 그래프도 그리고 문제가 다 풀리잖아. 유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x equal 0이라는 점근선이 있고 y equal 0이라는 점근선이 있으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엄마라고 말한 이 점이 되는 거야. 이 점근선, 이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바로 뭐냐? 0,0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기할게. 살짝 이렇게 넘어와 볼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선생님이 여기서 뭐 했어? 다 얘기했어. 유리함수 이야기는. 그러면 얘는 바로 뭐냐? 아, 이렇게 생긴 애가 x로 a만큼 y로 b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야. 평행이동은 뭐야? 그대로 짐 싸들고 그대로 옮긴 거야. 집이 이사를 갔는데 더 넓은 데로 가거나 더 좁은 데로 가거나 막 살림살이를 막 사가지고 이사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살림 그대로 이사 간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알겠어? 그냥 위치만 장소만 바뀐 것 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점근선이 뭐가 되겠어? x equal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네.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y equal b가 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로 a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누가? 원래 여기 있던 x equal 0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a로. 오케이? y equal b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y로 b만큼. 당연히 b가 없으면 아래로 움직이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원래 있던 여기 k값이 네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1, 3에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의 교점 a, b를 기점으로 해서 아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별거 없죠? 그치? k가 만약에 음수다.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고, 당연히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 이 점에서 얼마큼 떨어지겠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 자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일단 10이라고 선생님이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 오케이? 이 친구가 10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루트 10이 되는 거야. 맞아? 얘도 뭐가 되는 거니? 루트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10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루트 10만큼, 루트 10만큼 떨어진 이러한 정사각형을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라고. 루트 10은 뭐 무리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자. 3점 얼마 얼마 되겠지. 맞니? 그럼 3점 얼마 떨어진 이 점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아듣니?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9 이렇게 나오면 깔끔하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3이라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맞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B 더하기 3이라는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정해 그 이 좌표까지 다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네. 됐어요? 그래서 쌤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다 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근선의 교점은 파이널 뭐라고? A,B가 정근선의 교점이다. 잠깐 쉬었다가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건데, 결국에 이거는 뭐 별 생각할 거 없고요. 이 K라는 친구 덕분에 이제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거 예측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여기는 B라는 친구는 정근선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니? 정근선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정근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점 하나 찍어주시고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제 뭐냐? 바로 이 친구는 이제 2차 함수의 이러한 일반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 없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얘를 바꿔줄 거냐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x제곱 앞에 a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a가 있으면 사실 이 a가 있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80% 이상은 a가 1이야. 1. 알겠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1이 아닌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a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기 x 앞에 있는 친구를 뭘로 만들어? 1로 만들라 그 얘기야. 선생님이 원칙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하는 방법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 y는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이런 형태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부모는 그대로 x 빼기 2로 가시면 되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 앞에 개수 있지 얘들아. 개수를 그대로 써주시고 분모꼴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뭐 별거 없죠? 그러고 나면은 얘는 2x 빼기 4잖아. 여기는 2x 더하기 3인데 당연히 꼬랑지 뭐 해야 되겠어? 맞춰줘야 되겠지? 얼마가 필요합니까? 7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좌변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빨간색 친구는 x 빼기 2로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그치? 파란색 이 친구는 x 빼기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여기 있는 플러스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게임 끝났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 했다? 가졌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원칙적인 풀이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 그대로 쓰고 괄호 열고 분모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라고? 그냥 꼬랑지만 맞춰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 선생님이 정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지? 정근선의 교점하고 누가 중요하냐? K값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러분하고 원의 방정식 같이 공부했잖아.
같이 공부할 때 원래는 우리가 원외 방정식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이게 이제 완제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X1차와 Y1차의 개수를 가지고 반전의 부호반대에서 바로 그냥 원의 중심 가지고 왔지. 그리고 반지름 바로 뭐 했어? 그냥 바로 상수항 넘긴 다음에 반지 그 원의 중심에 제곱의 합을 더했던 거잖아. 맞죠? 똑같습니다. 원지 원리가 다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는 무조건 얘가 뭐인 거? 얘가 0이 얘가 0인 거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2가 되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잖아. 근데 얘가 바로 누군지 봤더니 바로 얘네. 얘네. 그쵸? 왜? 빨간색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얘가 만들어졌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아 정근선의 Y값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정근선의 Y값이다. 근데 얘를 우리는 1로 기준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정근선의 보다 Y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K값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K값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K값은 여기서 출발해서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면 돼요. 약간 뭐 외분점 느낌으로 이렇게 곱한 거 3에서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 빼면 얼마가 되겠어?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뭐 하겠다? 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연습 하나만 좀 더 합시다.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은 뭐라고?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됐어? 그 다음에 얘니까 뭐라고? 3 이게 정근선 교점. 그 다음에 K값은 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곱한 거 3을 뺀다 마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어쨌든 한 수니까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 콤마 아 마이너스 1 콤마 여기 이렇게 정근선 3 3 오케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두 칸 정도 마 3 3에서 5 두 칸 정도 여기 됐어? 얘가 지금 마 4잖아. 절대값 하면 얼마야? 4지 4? 루트슘은 얼마야? 2잖아. 2. 2 곱하기 2가 4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두 칸, 두 칸인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하여튼 뭐 15초 정도 10초 15초 정도 걸리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하세요. 그래야 이제 눈에 딱딱딱 보이고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알아듣겠지? 응. 자 마무리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하면 우리는 끝나요. 자 역함수 아, 두 가지 있네. 역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냥 y 꼴 x xy 바꾼 다음에 y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y는 만약에 x 이거분의 3x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 당연히 얘를 x로 바꾸고 얘 y로 바꾸고 y로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쵸?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뭐 선생님 안 해줘도 되겠지. 근데 역함수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 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줄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의 희망 부자가 되면 됩니다. 부자 그냥 이런 거는 약간 뭐 암기식이긴 한데 근데 적당히 뭐 암기해놓으면 좀 편리하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 부자라는 건 뭐냐면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의 줄임말이 부자야. 알겠지? 그러면 역함수는 바로 뭐냐? 쫙 그어주시고 x 오케이? 얘네 둘이만 나머진 그대로고 이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게 역함수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런지 이것도
Y가 어떻게 쓰니? 이거지. 아, 영어 진짜. 영어 열심히 하세요. 자. 여기에서의 정근선의 교점이 뭐야? 이 코마? 빨리 얘기해봐. 이 코마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 된 X값, 얘가 Y값 했지.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이 뭐야? 여기서의. 3,2가 되겠지. 우리 비교해봐. 뭐가 바뀌었어? XY 바뀌었지? 대충 느낌 오죠? XY 바뀌는 게 뭐야? Y 꼴 X축에 대한 대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됐어. 역함수는 그냥 이렇게. X, Y, 정근선, 그거의 교점 구해지는 친구들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역함수는 점에 대한 대칭도 되고요. 선에 대한 대칭도 됩니다. 그래서, 자, 대칭성인데, 자, 점대칭. 점대칭이라는 건 얘들아, 뭐가 점대칭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엄마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돼. 즉, 여기 있는 함수하고 여기 있는 함수는 이 점에 대해 뭐라고? 대칭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얘가 그대로 옮겨가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옮겨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장소만 바뀌는 거, 이사 간 것뿐이야, 그냥. 여기서도 엄마, 거기서도 엄마지. 여기서 엄마가 이사 갔다고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정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대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대칭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직선이야, 직선. 직선은 몇차 함수? 1차 함수. 알겠니? 어떤 것들만 가능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y는 풀마 x만 가능합니다. 즉 기울기가 뭐인 것만 가능해? 풀마 1인 것만 가능합니다. 알겠어? 풀마 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가 잘 들어. 이 1차 함수가 이 교점을 뭐할 때? 지나는 함수일 때, 직선일 때, 바로 선대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뭔 소리인지 볼게요. 자, 이만큼 A가 왔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만큼 얘가 B가 왔어. 그럼 이 점이잖아. 그쵸?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럼 얘네 둘이는 이 점에 대해 뭐가 된다, 얘들아?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얘를 지나는 선에 대해서. 왜? 네가 일로 올 거고 네가 일로 갈 거니까. 접으면 똑같다고, 접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를 접으면 이쪽으로 오고, 얘가 접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자, 정리. 대칭성 관련해가지고는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다. 오케이? 점은 그냥 정근선 교점이야. 아,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해요. 얘만 알아도 80%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유리함수에서. 그 다음에, 직선대칭은 y 이퀄 풀마 1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난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자, 이제 이거에서 파생된 거 마지막 하나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개념. 뭐냐면은 fx equal f inverse x. 이거 우리가 했었지? 했었어 안 했었어? 역함수에서 했어요. 자, 어떤 거 가능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y equal x 가능하죠. 그 다음에 누구 가능합니까? y equal minus x라면은 플러스 b.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마지막 하나 있다고 그랬어. 뭐 있다고 그랬어? 유리함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럼 유리함수일 때는 뭐냐? 아, y 콜, 뭐, x 마이너스 a, k 플러스 b. 이렇게라고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되냐? 얘가 a, b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정근선의 교점이 얘가 y 콜, x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친구가 3일 때 얘가 3, 이런 식으로.
얘가 2일 때 얘가 2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y 콜 x는 이겁니다. y 콜 x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게 y 콜 x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이만큼이 이렇게로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는 가능하냐? 아, 여기 있는 친구가 AB가 똑같아가지고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정근선의 교점이 얘를 지나가 버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함수는 뭐냐면 마찬가지야. 정근선의 교점이 정근선의 교점 무지 중요하죠. 이 친구가 y equal x를 뭐하면 지나가면 이런 상황이 뭐한다? 펼쳐진다.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종합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과 치역, 정근선의 방정식 얘기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정근선 방정식, 얘들 정근선 방정식이라는 거는 x 이퀄 얼마, y 이퀄 얼마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축의 방정식 쓰듯이 이차함수 알겠지? x 이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y 이퀄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은 과연 뭐냐? 정의역은 얘가 아닌 모든 실수.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정근선이야. 정근선이라는 거는 뭐야?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는 애야. 그래프하고 만나야 그게 함수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의 마이너스 1, x에 있는 마이너스 1은 y쪽으로 여기에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에 다 해먹는 거야. 그냥 이것들이 그냥 사장 회장 그냥 다 해먹는 거야. 그냥 얘가. 알겠어? 정근선의 교점이 아닌 거, 치역 y 이퀄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얘들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 몇 사분면을 지난다, 왜 안 없어지지, 이게? 몇 사분면을 지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뭘로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고, y절편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y절편 가지고. 알겠지? x에 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그러면 쌤이 이 문제 하나만 풀어줘 볼게. 자,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니 얘들아? 4,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k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니까 2a-5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2a-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니? 그럼 여러분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그려보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시고 4,1이래. 그러면은 뭐 넉넉하게 너를 4라고 하고 너를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됐니? 자, 당연히 이 친구가 0보다 클 때하고 이 친구가 0보다 뭐 할 때가 있겠어? 작을 때가 있겠지. 그쵸? 그 참고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유리함수니까 K값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0이 되면 안 되냐? y는 x분의 k 더하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이래. 얘가 0, 얘가 0.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 되지? 분자가 0이면 0이니까. 그러면 y 콜 이거라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돼버려. 유리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함수라는 말이 붙으면 얘들아 0 가능해 그때는. 왜? 유리함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거 디테일하게 봐야 돼. 알겠니? 근데 유리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유리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함수지.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얘는 2a 빼기 1은 뭐가 안 돼? a는 2분의 1은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나겠어? 여기를 이렇게 지날 것이고 여기를 뭐 이렇게 지나든 또는 뭐 이렇게 안 지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얘가 양수일 때는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어. 오케이? 얘가 음수일 때는 여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절대 뭐해? 절대 안 지나. 맞지?
그러니까 아, 니네가 음수일 때, 즉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절대 안 지나니까 답이 되잖아. 근데 자연수 a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자연수만 아니면 당연히 얘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지. 너는 일단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클 때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일단 커야 돼. 일단은 무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지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1번처럼 돼야지 2번처럼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맞지? 2번처럼 되면 3, 4분면 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한 그 유형인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판단은 누구로 하는 거야? 그치. Y절편 어디를 지나냐, 그 얘기지. 1번 같은 경우는 Y절편 어디를 지나? 양수를 지나잖아, 양수. 그러면 당연히 3, 4분면 안 지나겠지. 얘처럼 Y절편 음수를 지나면 당연히 3, 4분면 뭐 하는 거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2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것까지는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도 처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 없애주면은 a는 뭐가 되냐? 2분의 5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은 뭐 1과 2두 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겹칠 조건. 자, 유리함수가 겹친다는 거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니? K값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쵸? K가 같은 것을 찾아라, 그 얘기 아니야? 겹치려면 당연히 모양이 같아야 겹쳐. 위치는 바꿔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겹쳐진다는 얘기도 함수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나와서 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평행이동한 친구 나와봤자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누구죠? K죠. 그럼 K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여기 K 얼마니?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K 구하라는 얘기잖아. K 뭐라고요? 요렇게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 곱한 거 빼니까. 맞죠? 참고적으로 빼기는 뒤에 거에 부호를 바꾸는 것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넌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 나오는 거야. 얘는 플러스 0이잖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아, 너는 1이구나. 너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는 마이너스 2에서 너 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너안 된다, 이렇게. 오케이?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별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발전 문제도. 3번. 자, 유리함수의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2라고, 여기 있는 3의 역할은 뭡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c, a가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다. 그치? 근데 얘가 뭐라고? 1이고, 네가 뭐라고? 3이다. 이런 말이잖아. a, c 다 구했네. 그쵸? 그러면 b만 구하면 되는 건데, b는 누구로 확인하면 됩니까? y절편이 딱 기다리고 있네, y절편. 그치? 0, 2. 0 집어넣으면 얘네 없어지고, c값분의 c분의 b가 2가 되는데, c값 내가 아니까, b값 여러분이 구해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정의역이 얘들아, x 이퀄 2가 아니래. 치역이 y 이퀄 3이 아니래. 여기 있는 2,3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쌤 얘기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O, 마이너스 b가 2가 되는 것이고, 3이 A가 되겠구나.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뭐 b는 마이너스 2, 얘는 3 하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4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정말 쉽죠? 4번. 자, 역함수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가 되잖아. 그치? 역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함수는 정곡, 갑자기 변곡점이 나와. 변곡점은 고위 애들 쓰는 용어인데, 하여튼 정근선의 교점을 담당하는 친구들을 뭐 만들면 돼? 걔네를 부자 만들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너 가만히 있어. 당연히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함수가 되겠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때 여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은 느낌으로 얘기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거는 뭐냐? 자, x 자 가시고요. 네가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너 끌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오, 너하고 같다.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fx가 이렇대요. 두 개를 합성했더니 뭐가 나왔어? 상수함수가 나왔어. gx는 뭐란 얘기야? 역함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얘네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전 문제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5번.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이 친구 나왔다. 이 친구 이렇게. 그치?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다. 아,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로 움직이면 된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신 개념들만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유리함수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웬만한 문제들은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는 3, 뭐야? a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둘이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지? a는 3.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여기를 지난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2,3도 지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이거의 짝꿍인 3,2도 뭐 하겠어? 지나겠지. 여기 있는 친구가. 뭔 소리인지 했더니, 자, F2는 뭐예요?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F 인버스 2는 뭐예요? 3이잖아. 맞지? 맞잖아. 원함수, 역함수가 모두 얘를 지나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도 F2는 3. 인버스 입장에서도 2는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친구를 얘로 바꿔주면은 F3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3, 3,2 쫙쫙 대입해서 AB 쫙 마무리하면은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유리함수의 대칭성. 대칭성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대칭성은 얘들아 몇 가지가 있다고? 점대칭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직선대칭이 있습니다. 맞나요? 점대칭은 뭐죠? 그냥 정근선에 대놓고 정근선의 교점이야. 엄마야 엄마. 알겠어? 직선은 뭐라고요? y는 풀마 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엄마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갑시다. 바로 y equal fx의 그래프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 3 답 1 하면 끝나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가 얘하고 이거에 대해 대칭이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3을 지나라. 너도 지나라 하면 되겠지. 그럼 뭐 m값 n값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7번 발전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설렁설렁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개념 정확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 개념부터 이렇게 술술술 센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쫙 그래야 연관관계 같은 게 다 딱 모두 정리가 되면서 문제가 딱 쉬워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쪽보다는 생각보다 쉽지. 자, 더 쉬운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1차함수 이런 거는 정말 쉬워요.
자, 쌤 이것도 원리를 알려줄게. 우리가 변함수가 1차 함수 있고요, 2차 함수 있고요, 유리함수 있고요, 내일 무리함수 배울 거야, 알겠지? 근데 얘네 둘이 차이점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면,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감소가 같이 있어. 뭐라고? 증가감소가 같이 있어. 그치? 뭐 이렇게 생겼든지 또는 이렇게 생겼든지, 즉 범위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범위를 여기만 만약에 범위를 잡아버리면 얘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당연히 네가 최소가 되고 양끝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돼. 맞아? 그런데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물론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죠. 양수 기준으로 해서. 유리 함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어차피 얘네가 옮겨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시험을 얘들아 범위를 줄 때 이쪽을 범위를 주든지. 오케이? 그럼 이쪽 범위를 주면 얘는 어차피 감소함수잖아. 무슨 함수? 감소함수. 즉 증가함수가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쪽을 주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어차피 감소함수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을 범위로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니네가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면 최소값도 없어. 얘가 하나씩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최대값도 없어. 얘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빨간색의 상황만 아니라면 무조건 우리는 1차 함수처럼 이렇게 뭐야? 아,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해.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만나? 양끝점이야, 그냥. 뭐라고? 양끝점. 당연하지. 아니, 증가만 하는데 가운데서 최대가 나올 수가 있어? 없지. 감소만 하는데 어떻게 양끝점이 최대, 최소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무리함수 이제 뭐 내일 배우겠지만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제 출발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식의 함수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도 결론적으로 뭐야?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어. 알겠어? 그래서 정리하면 1차 유리 무리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 범위가 주어진 양 끝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물론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 자꾸 그려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 유리 무리 1차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하니까 양 끝값 대입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뭐가 되겠니?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y 값이. 그 다음에 1 대입해. 1 대입하면은 뭐가 되겠어?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뭐가 됩니까?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양 끝값만 구하시고요. 당연히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화면은 끝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쪽은. 됐어요? 똑같이 문제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는 뭐 좀 수월하게 왔고요. 이제 8번, 9번, 10번, 11번까지인가? 이쪽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자, 한번 해봅시다. 8번. 8번 이 친구를 뭐냐면, 이런 얘기야.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을 보니까 무슨 집합이야? 유리함수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B 집합을 보니까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우리 이런 거 만나면 뭐부터 체크해야 되니 얘들아?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거 자동이야, 자동. 알겠어? 뭔가 1차 함수의 미지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 K값이나 뭐 M이나 누구나 있으면 개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1이 되겠지. 맞아요? K와 상관없다는 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치? K 있는 친구, K 없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쌤이 다 설명해서 직방할 때. 다 알지? 그냥 당연히 X가 0이고 Y는 1일 거 아니야. 보자마자 이런 생각 안 나면 안 된다고. 생각나야 된다고. 알겠니?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야.
이거 뭔 소리야? A 그래프하고 B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이 뜻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거는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미지수가 전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그리기 위해서 누구부터 체크해야 됩니까? 정근선의 교점과 K값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은 0,1 이렇게 될 것이고, 맞아요? 자, K값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곱한 거에서 얘를 빼는데 얘가 어차피 0이니까 K값은 그냥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선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0이니까 이 친구가 정근선이 될 것이고요. Y는 1이니까 똥똥똥똥똥똥 해서 얘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K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뭐 1, 1 이 정도 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B라는 친구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K값이 일단 기울기인데, 이 친구 기울기인데 어쨌든 간에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얘를 지나. 이 문제는 오히려 얘들아 이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다고.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곡선과 1차 함수와의 어떤 교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 어? 그러면은 항상 1차 함수를 그냥 주겠니? 당연히 그냥 안 주지. 미지수 딱 끼고 준단 말이야. 그럼 그 미지수와 상관없는 점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 여기를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 여기를 무조건. 알겠지? 여기를 무조건 지나면서 얘하고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하고 안 만나야지, 안 만나야지 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K가 기울기잖아. 기울기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 세 가지 형태.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 알겠어? 그럼 일단 0일 때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0일 때는 이거잖아. 그치? 상수함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K가 일단은 0일 때는 오케이 통과.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K가 양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치?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K가 아 0보다 클 때는 너는 안 돼. 이렇게. 음수일 때는 뭐 그려봤자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통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를 공통으로, 아니 이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K는 범위가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 642번. 642번의 2번 문제. 1번 문제는 선생님이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풀어보시고, 2번 문제 별표 5개.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1,3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모아라 생각하라 그 얘기야. 알겠어?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만 생각하라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쌤이 우리가 조금 전에 7번인가에서 최대값, 최소값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는 1,3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죠? 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어디? 1,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대입하니까 8이니까 1,4를 지나야겠네 반드시. 알아듣죠?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3 대입해서 뭐가 되니? 4. 3 대입하니까 12하고 17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7. 아니? 3 대입하니까 9에다가 4니까 14? 2분의 7인가 그러면? 뭐야? 2분의 7 이렇게. 됐지?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어쨌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약간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것도 그런 함수란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는 시험 볼 때는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쌤이 지금 처음 설명이라 쌤은 그래프 그려주는 거야.
항상 니네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서 선생님이 말한 최적화 상황까지 만들어 놔야 돼. 알겠어? 그래야 계속 강조하지만 간단한 것들, 내가 이미 익숙한 것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내고 잘 못 본 친구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이게 X축, Y축. 1,4니까 얘가 1,4니까 뭐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뭐 대충 이 정도라고 볼게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 정근선 구하고 이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처음에는 니네가 뭐 다 그려보세요. 알겠지? 다 그려봐서 아 1부터 3까지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니네가 지금 알아들을 만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앞과정 싹 뺀 거야. 그냥 필요한 것만, 최소한 필요한 것만. 알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1번 친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2번 친구 할게. 1번 친구 2번 친구는 모두 다 어디 3을 지나. 여기 3을 어디를 지난다고? 3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뭔 얘기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나는 따지는 거야. 다른 데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는 얘기지. 알겠지? 여기까지에서는 1번은 이 유리함수보다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거나 같아지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할게. 이런 얘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너 1번 너는 내가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우와 뭐 너 인정해. 오케이? 근데 항상 얘들아 수학은 최대값 최소값 나와. 항상 문제가. 왜?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안 나오면 뭘로 나와?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 범위로. 항상 둘 중에 하나야. 범위로 나오든 이렇게 만족하는 뭐 AB의 범위를 물어보든, 또는 그렇지 어떤 하나의 값을 딱 물어볼 거면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때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얘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지. 빅뱅이 A의 최대값이죠. 빅뱅이 A의 최대값이 돼, 최소값,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되려면 얘는 가장 작아야 되고 얘는 가장 뭐야 돼? 커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빼기에서는. 그치? 그래서 A의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요렇게 됐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친구는 어쨌든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무조건 이 검은색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 가능하지. 그치? 근데 당연히 B는 제일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지날 때가 되겠어? 여기 지날 때가 되겠지. 이렇게 지날 때가. 이때가 내가 찾는 값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는 바로 뭐죠? 기울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는 0,3이라는 점과 얘는 아까 뭐였어? 1,4. 얘는 아니 얘가 1,4. 얘가 3,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빨간색 즉 B값은, 자 B값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고, 파란색 값은 이렇게를 가지고 A값은 이렇게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그렇게 해서 B-A값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팁을 좀 드리면 차후에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대입을 해서 두 좌표 이렇게 이렇게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 보세요. 항상 상황이 익숙해져야 문제가 편해지는 거야. 실제 선생님이 시험에서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정도야. 3,2분의 7이었지? 그러면은 얘네 둘이는 0,3은 무조건 뭐 한다고? 지난다고. 항상 얘네들 이렇게니까. 그치?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있고 이런 꼴 이런 꼴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즉 B라는 값은 얘하고 얘하고 Y값이 큰 거하고 Y값이 큰 쪽하고 만나서 기울기를 만드는 거고, 응? 이쪽 작은 쪽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A는 얘를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고요.
합성함수는 이거 뭐 이거 문제 한번 봐봐.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이렇게 생겼는데 2021번을 하라는 얘긴다. 뭐 하고 나서 3을 집어넣고 나서 2021번을 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2021번 합성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 적당히 몇 번 하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fx가 몇 번 만에 y 콜 x가 되냐를 찾았어. 이렇게 왜 y 콜 x가 만약에 돼버리면 그 다음번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였어. 알겠지? 두 번 합성했더니 두 번 합성한 거는 그냥 x에다가 자기 자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는 다시 뭐가 되겠어? 세 번째 다시 얘가 되겠지. 네 번째 다시 얘가 되겠지. 다섯 번째 다시 얘가 되고 여섯 번째 얘가 되겠지. 즉 홀수일 때는 얘가 되고 짝수일 때는 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왜? 우리는 이런 계산 싫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y 콜 x라는 게 결국에는 뭐야? x에 들어간 거 y에 들어간 게 뭐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자, f 일단은 3이 얼마인지 내가 체크해 볼게. 여기다가 3 넣는 거잖아. 그렇죠? 3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f 두 번째 3이야. 두 번째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를 어디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가 넣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두면 2분의 3에서 1 빼면 얼마야? 2분의 1 되겠지? 2분의 1의 역수니까 2 곱하기 2분의 3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 3 나왔어. 이게 뭔 소리야? 아, 두 번째 만에 자기 자신이 나온 거잖아. 맞지?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F 세 번째 3은 다시 여기다가 3을 넣는 거니까 당연히 2분의 3이 되겠지. 즉 이렇게 x를 가지고 함수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물론 연습은 필요합니다. 근데 서술형 없으면 굳이 연습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뭐 고2 고3 때 써먹을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고2 고3 때 써먹어야 되는 건 약간 원칙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그냥 쉽게 가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얘가 홀수니까 는 뭐가 되겠어? 답은 2분의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쌤 예를 들어 볼게. F3이 얘들아 2가 됐어. F 두 번째 3이 1이 됐어. F 세 번째 3이 얘가 3이 된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 세 개가 뭐 한다는 뜻이야? 세 개가 반복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몇 개가 반복한다고? 세 개가 반복한다고. 이렇게. 왜?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나오는 때까지 얘를 찾으라 그 얘기야. 보통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온다면.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2021을 뭘로 나누면 돼? 2021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선생님 이거 3으로 나누는 것도 이거 3으로 나누라고 하지 않았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더해가지고 3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얘네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더하면 3이니까 그냥 얘가 되겠지. 나머지가 다 얘기했죠? 뭔지 알죠? 결론적으로 두 번째니까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여기 보면 유리함수 넓이의 이제 활용인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다라고 나왔네.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 나왔어. 삼각형 넓이 나오면 우리는 제일 반가워. 그쵸? 뭐만 찾으면 돼? 좌표만 어쨌든 간에 내가 뭐 하면 돼? 체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좌표를 찾기 위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A라는 친구는 여기 함수 위에 있는 거고요. B하고 C는 여기 함수 위에 있는 거네. 그쵸? 그러고 나에게 뭔가 제시된 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그냥 얘를 갖다가 A, A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값을 뭐라고 한 거야? A라고 해본 거지. 그리고 A라는 점은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당연히 A분의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 많이 안 풀어봐서 이제 지금부터 익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를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B하고 C도 모두 다 뭘로? A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무조건. 알겠니?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A하고 B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Y 값이 똑같네요. 그렇죠? 문제 읽으면 평행하다고 나와 있어. Y 값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냐? 나는 A분의 1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A분의 1 되는 거고,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너 위에 있는데, Y 값이 A분의 1이 되는 X 값이 궁금해? 지금 이말 하냐? X가 궁금하잖아. 그럼 당연히 곱하고 곱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6 그럼 되겠죠. 알았죠?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X 값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C는 그냥, A, A분의 K 이 정도로 놓으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A, B, C라는 정을 모두 다, 어쨌든 간에 숫자는 내가 잘 모르지만, 문자로 이렇게 놨습니다. 됐죠?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던 대로 가면 돼. 그럼 무조건 답 나와. 알았어? 자, 우리 하던 대로 어떻게? 0,0으로 만들잖아. 그럼 당연히 뭐를 0,0으로 만드는 게 좋겠니? 얘를 0,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B 좌표는 뭐가 돼? A 빼니까 얘는 0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를 빼면 A분의 1로 묶어 내볼게. A분의 1로. K 빼기 1 이렇게 남겠지. A분의 K 이거잖아. 그치? 맞아? A분의 1로 묶어내면 K 빼기 1이죠. 자, 이 친구. B는 0이 되는 것이고. 그치?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A로 묶으니까 K 빼기 1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넓이 갑시다. 넓이 얼마나 그랬어요? 50이래. 50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씌우고, 자, 안에 있는 친구들을 곱해보니까 A하고 A 빼기 1 없어지고 K-1의 제곱이 되네. 그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네가 그냥 그대로 K-1 절대값 필요 없겠네요. K-1의 제곱 이렇게 오면 되고, 날라가니까 뭐가 됩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그쵸? 100이 되죠? 소리. 제곱까지 한 권에 같이 왔네. 그러면 얘는 K 빼기 1이 뭐가 되는 거니? 풀마 10이 되고, K라는 친구는 1 풀마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윗동네로 가면은 11이 답이 되고, 아랫동네로 가면은 마이너스 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둘 중에 누가 답일까? K 보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방향이 어디 방향입니까? 일사분면 방향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인 11이 뭐가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잘 들어.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X분의 9라는 친구가 원래 얘야, 원래 얘. 그치? 원래 얘가 어디로? X로 얼마만큼? 1만큼. Y로 2만큼 뭐한 거야? 이사 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잘 봐. 여기 지금 보니까, 점근선에다가 이렇게 발을 내렸잖아. 그치? 어디다가 발을 내렸다고? 점근선에다가 발을 내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PA 더하기 PB를 푸는 거나,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사 가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P라고 하고 이렇게 내린 거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가 여기로 바뀐 것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쓰고 싶단 얘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식이 훨씬 간단하잖아, 식이. 그렇잖아. 맞지요? 만약에 얘가, 잘 들어, 만약에 얘가 X축에 내리고 Y축에 내렸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 그치? 이렇게 옮겨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옮겨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에다가 내렸으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X축, Y축에 내리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쌤은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냥.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뭘 구하는 거니?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지금. 맞죠? 그러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P의 좌표는 뭐가 되니? A, A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P, E, 이 친구.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얘가 뭐 A분의 9가 되겠지. 응? 이게 A가 되겠지. 그러면 두 개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 A 더하기 A분의 9의 최소값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딱 보니까 뭐야? 둘이 역수관계. 산술기야.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겠지. 그러면 너는 당연히 크거나 같다 이 루트 하시고 니네 둘이 들어와봤자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9만 남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한번 뭐가 되는 거야? 6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얘처럼 만약에 그냥 풀면 뭐 좌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산술기와도 뭔가 식을 변형을 해야 되고요. 머리가 뭐 이렇게 총 맞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안 풀겠지. 그쵸? 풀 사람 보세요. 근데 당연히 안 풀겠지. 야, 쉽게 풀어야지 이렇게. 그치? 근데 예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은 2초 컷입니다. 그냥 이 문제는. 자, 봅시다. 우리 산술기야 배웠어. 맞죠? 산술기야 배웠죠? 산술기야 선생님이 항상 뭐에 초점을 가지라고 그랬어? 이거에 초점을 가지라고 했었지. 기억나? 이거에 초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A하고 A분의 9가 같아진다는 뜻이야. 그쵸? 반반 가져가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얘가 지금 9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얘가 9란 얘기는 그런 점,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점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얼마를 가져가면 되냐? 여기에 루트를 쉬운 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얘가 루트고 하면은 어쨌든 곱해서 얘가 될 거 아니야. 사실 얘가 9니까 얘는 물론 뭐 3이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얘가 뭐 항상 뭐 이렇게 제곱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8도 나오고 7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여기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이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되냐? 루트 값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즉, 이 길이가 루트 K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 루트 K 곱하기 루트 K 하면 뭐가 될 거야? K가 될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K, 얘가 루트 K니까,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답이 돼? 이 루트 K가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루트 K? 얘가 루트 K일 때 뭐를 가지니까?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너를 내가 처음 봤어. 최소값 구하래. 뭐만 확인해? 점근선에 내렸는지 X축, Y축에 내렸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점근선에 내리면 E루트 K. E루트 K. K가 뭐? 9. 답은 뭐? 6. 이러면 끝나는 문제고요. 알겠어? X축, Y축에 내렸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X축, Y축에 내렸다고 하면은 이 P라는 점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선생님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럼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잘 봐봐. 이만큼이나 이만큼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치? 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서 뚫고 나온 거니까.
당연히 이만큼과 이만큼도 뭐가 됩니까? 똑같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점근선에 내렸을 때 최소값을 구하고, 오케이? 거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되겠어? 점근선의 교점이 1,2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에 누구만? 각각의 절대값만. 왜 그러냐면 얘가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각각의 절대값만 이렇게 뭐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x,y라고 하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여기 같은 경우는 1, 2니까 3을 더하면 답은 뭐가 되는? 9.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점근선에 내렸죠? 근데 얘는 몇 개죠? 둘레. 사각형 둘레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게 몇 개 있어? 네 개 있잖아. 네 개. 선분이 네 개 있잖아. 4 루트 k. 이해돼? 답 몇 번? 이렇게 하면 끝.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이 했고 복습 잘 하시고 내일 만납시다.